물품을 구입할 때 너는 지불하고 있는데 뭘 위해서 지불할 뿐만 아니라 물품을 위해서 지불할 뿐만 아니라 비용도 지불하는 거죠. 어떤 비용이냐면 만드는 비용이지. 그 물건을 너에게 도달하기 위한 비용도 지불하는 거죠. 한번 말해보자. 네가 농장을 방문하고 토마토를 사는 거죠. 근데 그것이 비용이 드는데 농부에게 매우 적은 비용이 들겠죠. 뭐 하는데? 토마토를 기르는데. 그래서 농부는 뭐 할 수 있을까? 팔 수 있겠죠. 너의 토마토를 훨씬 더 적은 곳에 팔 수 있는 거죠. 뭐보다? 그것이 비용이 드는 것보다. 어디서? 슈퍼마켓에서 비용이 들 것보다 훨씬 더 적은 가격에 파는 거죠. 그리고 이때 메이크가 나오는데 어디에 걸리냐면 일로 걸릴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뭘 좋은 이윤을 만들 수 있는 거죠. 괜찮니? 네가 그 토마토를 사는데 슈퍼마켓에서 살 때는 그러나 있죠. 많은 비용이 있죠. 근데 어떤 비용이냐면 야기하는, 네가 지불하도록 야기하는, 전치사라서 ING, 더 많은 것을, 그보다 네가 농부에게 지불할 것보다. 그 토마토는 네, 운송되어져 가는 곳이 가게. 그리고 가게는 뭐 해야 돼? 렌트비를 지불해야 되고 전기세를 지불해야 되고 직원이 임금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. 그리고 가게는 광고하는데 뭘 광고하는 거야? 토마토를 광고하는 거죠. 주간에 신문 광고에서 광고하는 거죠.